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32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농장에 닭과 오리 등 39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3년 만에 살충제 계란까지 나왔습니다. 류지연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 방역복을 입은 작업 인력들이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전국에 있는 오리 농장의 농장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할까, 아주 위기감이 빠졌다 할까, 하여튼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농가 반경 3km 이내 오리와 닭 등 39만 2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인 한 달 동안 이동 제한을 걸었습니다. 또 전국엔 오늘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읍의 경우엔 일주일 동안 가금 농장 이동이 금지됩니다. 이때까지는 주의 단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앞서 경남 고성의 계란 농장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4배인 킬로그램당 0.04mg이 검출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건데 정부는 확인된 계란을 전부 회수해 폐기 처분했지만 일부는 유통됐습니다. 급성 중독을 일으킬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한다면 건강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고병원성 AI에 살충제 계란까지 겹쳐 식탁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